누구냐? 넌 첫 번째 인물. 관세청 마약 비리 의혹 외압 행사한 의혹의 인물. 조병로 경무관. 노컷뉴스가 아주 이를 갈고 있습니다. 진짜 칼을 제대로 벼렀던 것 같아요. 7월 29일서부터 단독을 쏟아내는데 벌써 이 건에서 단독만 7개예요. 매일매일 단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보도를 했던 사람은, 아, 사람이 아니라 언론사는 역시 MBC였습니다. MBC가 작년 10월에 먼저 첫 보도, 의혹 보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11월에 추가 보도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7월 들어와서 이종호라고 하는 인물이 멋쟁 해병이라고 하는 방에서 저 조병로라고 하는 사람을 치안관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이후에 노컷뉴스가 계속 연달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기사는 경찰청장이 칭찬한 세관 마약 수사를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발언 이후에 외압이 시작됐다. 전체 화면을 보여주시죠. 자, 수사관 세관 연루 의혹 진술 확보 이틀 뒤에 수사팀이 즉각 보고를 했고요. 보고받은 서장은 서울청과 경찰청에 차례차례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장, 수사팀 그리고 심지어 보고를 받은 경찰청까지도 훌륭한 성과이니까 잘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경찰 브리핑을 준비를 한 거야. 브리핑을 준비를 했는데 일주일 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백계룡 수사팀장한테 영등포 경찰서장이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세관을 빼라. 1차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조병로라고 하는 사람이 평소에 전혀 일면식도 없던 경무관이 전화를 해요. 그래서 세관을 빼라. 그걸 두 차례나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세관 마약 지휘부는 영전, 수사팀은 좌천. 영등포 서장은 대통령실로, 서울청 GDP는 영등포 서장으로 요직 발령되거나 승진 영전했습니다. 이 중에서 유일하게 승진을 못했지만 수평으로 이동했지만 좋은 꿀보직을 간 사람이 조병로예요. 또 치안감으로 승진을 못했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수사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어서 감사까지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승진시키겠습니까? 차마 승진은 못 시키죠. 그 정도는 뭐 안 되는 거지. 특히나 윤희근이 있는 동안은 그렇게 하기 힘든 거예요. 윤희근은 경로했다고 하거든요. 조병로한테. 아니 경로했으면은 제대로 감찰을 했어야지. 잘라야지. 그런데 경로를 해놓고 용사한테 찔끔 해가지고 이렇게. 예. 수사팀장 백혜룡 경정이 제일 이제 피해를 많이 봤죠. 일선 지구대로 좌천했습니다. 열심히 수사하고 피해를 본 사례죠. 예. 자. 세관 빼라 세 차례 지시에 보도자료에서 사라진 세관 흔적 보여드리죠. 전체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가 막힙니다. 이때 이렇게 빨간 줄 써있는 게 전부 다 세관의 의혹들을 상술해 놓은 건데 이게 2차 때, 그러니까 1차 수정으로 이미 보고서에서 사라집니다. 1차 수정으로. 이 많은 내용이. 그리고 2차 수정으로 이 파란색이 사라져요. 필로폰 국내 반입식 입국 심사 및 통관 과정에서 문제점 없었는지 살펴보는 한편 이게 사라져요. 2차 수정에서. 그리고 3차 수정에서 이 녹색이 다 사라집니다. 조직원들이 신체에 필로핀을 부착시켜 항공편으로 입국시켰다. 저거를 왜 사라지게 했냐면 세관하고 연관이 안 되게 하려고. 당연하죠. 그죠? 야. 저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대한민국의 공항 그 시스템상 몸에 붙이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따로 안내했대잖아요. 세관 직원이. 네. 그 통로를. 따로 비상 통로 쪽으로 안내해서 택시까지 태워서 보낸 거야. 아니 진짜 범죄 영화에 단골로 나오는 그런 비리가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범죄 영화에는 이렇게 안 나오잖아 솔직히. 우리나라 범죄 영화 말고 외국 범죄 그렇죠. 영화. 그렇죠. 외국 보면 멕시코 범죄 영화나 이런 거 거기에 그렇게 나오잖아. 야, 우리나라가 그러면 멕시코 카르텔 같은 나라가 된 겁니까? 예. 야,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보세요. 3차 수정. 조직원 신체 부착 42kg. 화물편 32kg. 야, 이것도 뺐군요. 아예. 예, 이것도 뺐어요. 조직원 신체 부착 인편으로 반입한. 이것도 뺐어요. 야.
그냥 반입한 42kg로 뺐어. 태관에 피해를 안 주려고 예. 태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많이 고쳤단 말입니까? 예. 야. 그 이유가 뭐냐고요 도대체. 이유를 알고 싶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세관의 특수 몇몇 직원들을 방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경무관 조병로는 감찰을 한 것이 오히려 면죄부가 되었느냐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찰을 해서 무혐의를 만들었어. 아 문제없다. 면죄부 감찰이죠. 응. 면죄부 감찰. 이 면죄부 감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우리 검찰에서 많이 봤잖아. 검찰에서 감찰부장을 갖다가 조인트 까가지고 감찰을 못하게 만드는 거. 이 윤성 의원이 잘했던 거 아닙니까? 한동수 감찰부장 딱 들어오는데 다리를 갖다가 책상에 올려놓고 있다가 거기다 놔두고 가. 야, 네가 눈에 뵈는 게 없지? 이랬던 게 윤석열이에요. 아, 좀 약간이라도 좀 비슷해. 야, 네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지? 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가장 끔찍한 혐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무관 감찰의 면죄부 준 게 누구냐? 서울경찰청의 누구? 김광우였다는 거야. 근데 윤희근이 직접 감찰을 갖다가 거의 지휘하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바로 밑에 있는 서울경찰청장이 이걸 막고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아사리판. 누군가가 또 지휘를 한 게 아닐까? 당연하죠. 보이지 않는 손. 그 누구는 누구냐는 거지. 김광호가 무유신 스님의 아들 아닙니까? 혹시 무유신과 가까웠던 사람 누구죠? 이종호 블랙홀 대표가 결혼시켰다는 그분? 바로 그분이죠. 야. 바로 그분이에요. 이종호가 또 나와요. 여기. 저는 이종호를 압수수색 안 하는 이유도 모르겠어. 그렇게 나도.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허풍을 떨었다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을 용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런 수사가 없어요. 네. 관계가 없다면 수사를 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이번 그 마약 사건 관련해서 조금 제가 좀 상식적으로 멘탈이 좀 깨진 게 있습니다. 네. 아,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공무원들 청렴성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올랐다. 그리고 시스템이 갖춰진 선진국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을 전 했는데 네. 사실 진짜 막 아니 세관이 그 마약을 지켜야 하고 막아야 될 세관이 마약범들 그 규모도 엄청나잖아요. 네, 174kg 총. 174kg를 몸에 이렇게 부착하고 왔는데 다른 길로 안 냈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는 정말 그냥 공무원들한테 돈 주면 다 해결되는 그런 나라. 우리나라 국민 200만이 일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아니 174.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그런 나라가 됐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정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불과 2년 만에 된 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 김성수 TV를 계속 보셨다면 평택 세관에서 벌어진 끔찍한 탈세와 범법 행위들 2012년서부터 있었던 모든 것들을 아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 세관을 뭔가 비호하는 어마어마한 조직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검찰이에요. 또 거기도 검찰입니까? 검찰이에요. 세관도 검찰? 평택 세관을 평택지청이 방어해줘요. 심지어는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도 지금 의혹이 있어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몰랐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봤더니 촛불 정부가 아니야. 문재인 정부도 검찰 정부였더라고. 차근차근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요 흐름을 이어나가서 노컷뉴스가 어디까지 파헤쳤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노컷뉴스 칭찬해줘야 됩니다.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약 수사 외압을 직접 주도한 관세청 용산에 협조 요청했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관세청이 답변이 곤란하다고 국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답변이 곤란하대. 그러니까 차마 안 했다라고 말을 하면 위증이 되니까 곤란하다고 얘기해요. 아 그러면 뭐 협조 요청 한 거네. 한 거지. 한 거잖아. 자. 뻔뻔하게 조병로는 와가지고 위증을 했어. 백경정하고 녹취록이 까졌거든요. 백경정의 녹취록을 나오기 전까지는 자기는 그런 적 없대. 보세요. 저는 그런 적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잖아. 심지어 인사청문회에서. 용산서 지시했냐고 질문했더니 결국은 백경정
용산서 지시했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 자기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대통령실에 또 연락이 왔나요? 이렇게 질문한 거가 녹취록에 있으니까, 녹취에 있으니까 조 경무관은 그런 얘기. 제2의 임성근 사장장의 경찰에서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예, 죄질이 뭐 이번은 규모가 더 커요. 그러니까 마약이지 않습니까? 마약이죠. 그때는 그러니까 VIP 라인을 통해 가지고 국방부 장관 그리고 경호처 요 정도에서 움직였다면 일부가 그 라인에 있는 사람 그 한마디로 건의 라인에 있는 일부가 움직여보자 했다면 여기는 세관이 꽤 큰 규모로 마약 조직들을 비호하면서 움직였고 그거를 갖다가 또 막기 위해서 경찰 조직이 다 움직였다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멕시코 마약 조직, 동남아 마약 조직 이게 지금 홍보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대한민국 세관은 마약을 무사 통과시켜주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홍보가 됐기 때문에 세계 3대 마약 카르텔에서 우리나라 세관에 문의 전화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하면 뭐 어떻게 하면은 무사 통과할 수 있는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면 돼? 이러겠죠. 예. 얼마면 돼? 이러겠죠. 야, 세관 정말 큰일 해냈네요. 예. 여기서 우리가 확장해서 기억을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이 외압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언제였느냐? 10월이에요. 10월. 작년 10월. 근데 이 외압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면 첫 번째 검거를 했을 때 그 시점이 언제냐? 그게 작년 7, 8월, 9월 이렇게 되고 처음으로 몸에다 부착하고 들어온 시기가 1월 27일이에요. 1월 27일. 2023년 1월 27일. 자, 이렇게 타임라인을 쭉 파놓고 보면 얼랄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이야. 그렇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제일 열심히 수사를 했던 게 뭡니까? 마약. 마약. 그럼 그 마약 수사를 왜 한 거예요? 이런 놈들을 놔두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용감한 뉴탐사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마약의 독점권을 누구한테 준 거냐? 다른 애들은 다 때려잡는다고 하니까 막 심지어 그것 때문에 이태원에서 사람 죽어가는데도 그냥 마약 수사한다고 거기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놈한테 독점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마약 수사를 갖다 강화시킨다는 얘기를 갖다 했느냐. 실제로 여러분 놀라울 만한 일인데 관세청장 당시에 2021년에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돼가지고 2022년에 그 나가게 된 그 관세청장서부터 마약 얘기를 했었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마약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초대 관세청장 했던 사람도 마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에 협조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관세청에서 지금 직원들이 마약을 들여왔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마약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거고 예. 그러한 사항이 밝혀졌는데 수사로 예. 이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움직인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기본이고 예. 그 전에 그러니까 일종의 페이크라고 봐야 되잖아요. 세관원들이 어우 마약 철저하게 우리 협조할 거고 절대로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겠다. 법무부 장관하고 정말 잘 협조해가지고 완전히 마약 청정국 만들겠다고 했던 게 관세청장이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못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상상을 합니까? 관세청이 나서서 마약을 특정한 누구한테 독점적으로 오갈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관세청부터 시작해서 검찰이 딴 놈들은 아 이잡듯이 잡고 그래가지고 이성균도 죽이고 어? 그랬잖아요. 그놈의 마약 수사한다고 이성균 죽이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죽이고 그래놓고서는 지금 결과적으로는 공항에서 문을 열어주고 세상에 몸에다가 붙이고 오는 애들을 딴 통로로 이동시켜가지고 택시를 태워가지고 보내줬는데 아 이거는 최혜병건도 심각한 거지만 죄질이 너무 죄질이 이거는 너무 역같잖아요 진짜 예 이거는 진짜 아주 강력 악질 범죄지 않습니까 악질 범죄 예 마약 범죄 예. 세관원이 관여돼 있다 그리고 그 은폐한
은폐한 사건에 세관, 예. 경찰 고위 간부, 대통령실이 관련돼 있다? 예. 야, 이건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돈은 누가 벌었느냐 그러면 2천억 어치예요. 2천억 어치. 아니 그런데 또 여기에 블랙펄 예. 이종호 대표가 그러니까. 또 조경무관하고 관련돼 있다고 하니까 참 진짜 무슨 이런 식으로 돈을 버냐? 이 세관들, 이 세관들은 최은순, 김건희로 내려오는 라인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금주의 누구냐, 넌 얘기할 때 말씀드릴게요. 자, 이 사건 뉴탐사에서는 지금 본격적으로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도 자료가 어제 제보자께서 자료를 그냥 문자 메일 폭탄을 주셨어요. 자료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이거를 분석해서 토요일 날 심야 시사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누구냐? 한 사람 소개합니다. 관세청 마약 비리 의혹으로 다시 주목받는 공익제보자 이성열! 바로 이 이성열 대표가 선라이즈 FNT라고 하는 세관원들이 주인인 회사. 근데 알고 봤더니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고 투자는 일본에서 했대요. 그런 회사가 있어요. 평택 자유무역 지구에 만들어져 가지고 원래 이제 신고를 하기는 해외에서 농수산물 같은 걸 갖다 수입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가공을 해 가지고 다시 해외에 파는 일을 하겠다고 신고를 했어. 가공하는 기계가 없어. 그럼 뭘 한 거죠, 거기서? 밀수를 한 거죠. 아, 밀수를? 예. 네, 그러니까 농산물을 갖다가 생으로, 생짜로 갖고 오면은 관세가 300%에서 600%까지 붙어요. 그렇죠. 뭐, 것도 있어요. 들깨 같은 네. 거. 예. 근데 이게 가공했다 그러면 얼마가 되게요? 10%, 20%로 줄어듭니다. 아. 그러니까 가공품들은 우리가 뭐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채소 들어있는 과자. 이런 거는 그냥 관세가 10%, 20%예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과자의 재료가 되는 뭐 당근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들어온다? 300%야. 그리고 뭐 그 검사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미생물이나 그렇죠. 농약 검사. 근데 그거를 다 이 보호 구역 안에서 거기서 가공을 다 해서 내보낸다. 그러면 얼마가 되냐? 가공으로 빼 나간 걸로만 되기 때문에 세금을 안 때려요.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그걸로 한 해의 시세 차익만 고춧가루 하나만으로 1,400억을 버는 그런 회사. 와. 그런데 땅 짓고 헤엄치기였네요. 예. 그게 다 불법이니까 예. 실제 매출은 많이 안 잡히죠. 근데 뒤로 그걸 빼돌리는 거야.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고 있느냐? 전직 세관원이 사장, 부장, 과장. 그리고 야, 정말 대단한 수익 모델을 만들었네요. 본 세관원들은 거기서 그분들한테 돈 받아 먹고 고기 받아 먹고 룸살롱 가고 그러면서 나중에 또 그 회사 취직하고 야. 그걸 고발했더니 이 사람을 그 현직 세관 조사관이 그 조사관이 이 사람을 수술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창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창고에서 그 물건들을 빼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면 결국 밀수와 탈세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보세 창고니까 세금을 내기 전에 물건을 잠깐 보관해 두는 곳인데 거기 있는 물건을 빼돌려가지고 판매를 하면 밀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탈세가 되고 그걸로 이 사람을 잡아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놀랍게도 7월 23일 날 작년 7월 23일입니다. 7월 23일 날 놀랍게도 본청에 조사국으로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들어가네요. 와. 그 수술했던 사람이. 예. 예. 근데 본청 조사국이 뭐 하는 데냐? 마약, 무기 등등을 잘못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속여서 들어오거나 밀수하거나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곳이 본청 조사국입니다. 너무 웃기죠. 이것도 우연입니까? 아, 처음 듣는 얘기네, 예. 얘기는. 지금 김성수 TV가 단독한 겁니다, 이거. 이 내용이 이제 뉴탐사와 함께 이제 취재를 해서 밝혀드릴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성열 대표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런데 다시 자신의 누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나. 지금 어느 정도로 조작을 했는지 아세요? 세관원이 그 세관에서 확인하게 돼 있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BL 같은 서류들이 있어요. 그 서류를 조작해서 줘요. 검찰에. 그럼 검찰은 그걸 가지고 하나는 까맣게 복사하고 하나는 하얗게 복사해서 두 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출을 하고. 그런 짓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지금 2심까지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판사가 구속을 안 해요. 억울한 게 있으니까 다 도보라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시금 이성열 대표의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지금 현재 썬라이즈는 카리나 FNT라고 이름을 바꿔서 아직까지 건재합니다. 이름이 하필이면 카리나야 왜. 유명 걸그룹. 그러니까 에스파의 카리나 씨 이름을. 카리나 팬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2017년에 카리나라고 이름을 바꿨더라고. 그래놓고 폐업은 안 하고 여전히 뭔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사가 왜 진행이 안 될까요? 수사요? 예. 거기에 내려간 사람이 우검회라고 아십니까? 우검회? 우검회 처음 들어보시죠? 네.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이라고 예, 윤석열 사단들이 다 그쪽 평택 지청장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 갔던 사람들 송경호, 박찬호 이런 사람들이 갔어요. 우일준, 아, 저 유일준 이번에 저기 뭐예요? 그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양쪽에서 그 선거 그 심사위원했던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거기 지청장으로 가 있었어요. 평택에. 좌천성 지청장이야. 근데 왜 평택에 굳이 좌천성으로 갈까요? 재간이 있어서? 예. 오. 이 사람 수술하는데 다 한 번씩 가서, 야. 박찬호는 제주까지 내려가서 해요. 제주지검장을. 야 거기도 세관 때문에? 예. 이 사람이 내려가 있었거든. 뭔가 이거 좀 세관과 검찰과의 관계 좀 알아봐야겠네요. 진짜 알아봐야 진짜. 됩니다. 진짜 알아봐야 됩니다. 아주 끈끈한 관계 같은데요? 예. 추미애 장관님은 이건 알고 있었어요. 추미애 장관님은 그때 직접 제보가 들어와서 추 장관님이 지시를 해서 수사를 하라고까지 했는데 그걸 빠꾸 시킨 게 문재인 정부의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과 유착돼 있던 자들, 그 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사실상 결정적으로 망가뜨렸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숨 걸고 이성열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관이 있어요. 경찰 수사관이. 근데 그 사람이 옷을 벗었습니다. 옷을 벗었는데 그 사람이 통화를 하면서 관세청장이 찾아왔었다. 그리고 사건을 조율하자고 하더라. 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녹취록에서. 그 관세청장은 도대체 왜 평택지청까지 가가지고 사건을 조율하자고 했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어마어마한 것들이 터져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나라까지 됐는지 그리고 예. 뭐 세관이 예? 마약 통과시키고 이거 뭐 멕시코 까르텔 뺨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세관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수사가 됐는지 어떤 처벌을 받고 예.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을 비유한 세관과 그런 경찰 고위직들 또 대통령하고 관계 그다음에 이종호 블랙펄 예. 대표 누구를 결혼시킨 그분 해가지고 뭔가 커넥션이 있어 보이는데요. 왜 윤석열 정권 들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 저는 진짜 이거 무슨 역사책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냥 수사를 해서 다 밝혔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죠. 언론에서 다 밝히고 네. 그런데 그거를 막 덮고 버티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호하고 저는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진짜 보세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다 역사책 안에 언제? 자유당 시절에. 거의 자유당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거기도 대통령이 이뻐하던 양아들이. 지금 강기훈 음주 이거 보세요. 양아들처럼 취급한대잖아. 그러니까 음주를 해도 그냥 뭐 끼고 안 잡고. 이건 뭡니까 지금. 이러다 강기훈이 착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국무총리도 아직 유임이에요. 계속 있어요. 그렇죠. 이상민 장관 지금 몇 년째 행안부 장관입니까? 다들 그냥 이상민 장관 5년간 한다 이런 게 관가에 정설로 퍼져 있어요. 이런 나라입니다. 이 끔찍한 대한민국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저희들과 함께 저희들이 드리는 정보를 무기 삼아서 행동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